선거 못질을 한 거죠. 총으로? 총으로 못질을 한 거죠. 아우, 잘못 쏴도 손은 안 다치잖아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미션 중에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해요. 업그레이드? 거. 예. 그가 제안한 두 번째 미션. 예. 하나만 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난 방송 때 총알을 파이프에 통과시켜서 풍선을 맞추는 마술 같은 시범을 보여준 달인. 그때도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프를 두 개를 우와. 연결을 시키지 않고 두 개를 띄어서 한번. 네. 띄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달인의 미션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제작진과 달인. 이번엔 파이프도 두 개, 맞출 풍선도 두 개. 두 배로 더 어려워진 미션. 보기만 해도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어떨까요? 그래서 이게 잠시만 달인 잠시 서보세요 가운데. 네. 이게 될까요 이게? 일단 여기로 총알이 들어와서요. 네. 나와서 이쪽 축으로 터트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연놈을 맞추는 거죠. 와. 이 녀석. 두 배로 어려워진 미션에 달인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 꾸준히요 엔씨. 파이팅! 하지만 한층 까다로운 미션을 받은 탓에 부담이 큰데 과연 달인의 결과는? 정확하게 터지는 두 개의 풍선, 총알 하나로 두 개의 풍선을 완벽하게 명중한 바군 달인. 야, 터진 거예요? 터졌네요. 와, 지금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총알이 파이프관을 정확히 지나서 연결되어 있는 풍선들을 모두 터뜨린 탓에 이번 미션 성공이 가능한 거였군요. 달인 정말 대단합니다. 고도의 집중이긴 하지만 네.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야, 성공! 성공! 자기 분야에서 명중을 꿈꾸며 항상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달인. 저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다시 뭔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국가대표를 향한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 이외에 다른 길이라도 저는 응원해 줄 생각이에요.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화이팅! 놀라운 달인의 미션은 계속됩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를 떠돌며 맛과 멋, 향수가 있는 자영업 달인을 속여왔던 생활의 달인. 그래서 준비한 코너 특집 풍문으로 들었어 달인 맛 로드. 방송도 광고도 심지어 간판도 필요 없다. 입소문만으로도 줄 서서 기다려 먹는다는 우리 동네 맛집. 평범한 떡볶이도 있고요. 바로 우리 집 옆에서 만들 것 같은 서민 음식 자장면. 여기에 아삭아삭 매콤한 만두까지. 지극히 평범한 이 음식들을 만드는 달인들을 찾아 떠나는 이색 맛 여행기. 맛은 물론 특별한 비법과 달인들의 신통망통한 기술까지 대공개. 사진 찍지 마서 안 찍읍니다. 가서 복잡한 게 나. 아니. 거절과 휴업은 일사. 삼고 체력 끝에 공개한 은둔 맛집의 비밀. 먼저 맛의 고장 전라도란 게요. 거기 하나밖에 없어. 짜장 우동. 다른 거는? 그것밖에 없어. 짜장 우동밖에 안 해요. 먼저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다는 이상한 중국집. 단출한 메뉴에 간판조차 없는 이곳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서울이요? 네.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요. 담백하고 하여튼 매력이 있어요. 여기만에. 손님이 셀프 청소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의 이곳. 바쁘면 어떡하겠어요. 심지어는 내 음식 내가 사서겠다는 셀프 서빙까지. 손님들 끌어모으는 이곳의 주 메뉴는 바로 자장면. 겉보기에는 고춧가루와 파 외에는 별다르게 보이질 않는데요. 대체 이곳 자장면의 매력이 무엇인지? 일단 한 손으로 잡고 금지막한 젓가락을 집어넣어 위아래 골고루 섞어주고요. 그 다음 입에 가득 집어넣어주는데 그 맛이 어때요? 이거는 진짜 어렸을 때 먹던 그런 기억도 돌고 맛있어요. 아무튼 엄청 맛있어요. 향도 많지 여기가 얼씬. 그래요. 저렴한 가격에 메뉴는 단 두 개. 하지만 사이즈만큼은 걱정 마세요. 100이고요. 왕국백입니다. 이런 단출한 메뉴로 입맛을 사로잡은 비법은 바로 늙은 호박. 바로 이 늙은 호박이 달인의 자장면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호박하고요. 양파하고요. 파. 재료는 달랑 세 가지.
이 끝이에요? 예. 이 끝이에요? 예. 그럼 안 들어가요? 예, 끝입니다. 거기보다 늙은